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프에서 왼쪽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축. 골프에서 왼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왼발 뒤꿈치 디디고, 왼발 뒤꿈치나 혹은 왼발 날로 디디고, 그리고 왼쪽 골반, 그리고 왼쪽 팔꿈치, 왼쪽 어깨, 이 다 축입니다. 이 축이 탄탄해야 돼요. 이 축을 잡는 훈련은 그냥 이렇게 공을 치지 마시고 이 드라이브로 여기 발 뒤꿈치를 대고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저기 옆구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축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치시면 그러면 왼발 디딤발 느낌이 있습니다. 딱 디디고 그대로 골프에서 이 축이 무너지면 스윙 자체가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그 축이 왼발은 그 말뚝 박듯이 박으라 하는 말이죠. 말뚝 박듯이 확 뛰어나요. 스윙에서 백탑에서 내려올 때 왼발을 탁 디디면서 들어가야 되지. 디딤발 느낌이 없으면 상체로 쳐버려요. 그러면 엎어지면 오른쪽 귀가 먼저 가서 엎어지면 후 깎이면 슬라이스 이런 실수를 반복하죠. 전부 왼발 축이 무너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왼발 축을 항상 잡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축 잡는 훈련은 발 뒤꿈치에 클럽을 이렇게 대시고 자꾸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디디고 내려. 그래. 조금 전문용어로 말을 하자면 그걸 이제 공을 발로 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옵션을 두고 왼쪽에 한 6대4 잘하내실 분은 7대3까지 옵션을 두고 바로 이렇게 엎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디디면서 개인 시간차죠. 우리 배구에서 보면 개인 시간차 상대를 속이죠. 이러다가 상대가 뜨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를 넣습니다. 이것도 개인 시간차입니다. 상하체 개인 시간차. 하체 디디고 항상 디디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 골프에서 왼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축이다. 축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항상 디디고 들어가고 하체 디디고 들어가고 이렇게 개인 시간차를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왼쪽 밀고 디디고 왼쪽 밀고 왼발 디디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의 하체 스웨이도 방지를 하고 체중 이동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